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힌트로 보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fx는 xn에서 극소 0을 가진다라는 말은 n에서 x축에 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 힌트에서는 n 이런 형태일 것이다. 얘는 뭔지 모르겠죠? 뭐 할까요? K 할까? 그러면 fx는 이런 형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f'x가 필요하니까 미분도 한번 해봅시다. f'x는 방금 전에 문제에서 한번 했던 걸 여기다 살짝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 완전 모르니까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냥 원론적인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프라임엑스는 얘를 미분하면 1 되고, 얘를 미분하면 예, 한 개랑 요거랑 더해야 되니까 3x 되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의 2k 이런 형태죠. 얘는 x가 언제 0이 되느냐 그러면 x는 3분의 n 더하기 2k니까 k랑 2k의 2대1 내분점이 되어서 여기 2대1 내분점 3등분한 점에 대해서 요 점이 극점이다라는 이야기. 이름이 없어서 얘를 만약에 뭐 알파다 그러면 알파는 요 정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해되겠죠? 그러면 우리 잠시 알파라고 할까요? 얘는 x-n 3을 앞으로 빼고 x-n 알파 이런 형태로 극점을 가지고 있겠군. 그러면 나아로 가보게 되면 함수 y는 x 플러스 n에다가 얘 곱하기 3에 x 마이너스 n이 되고 x 마이너스의 알파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n, 여기에서는 플러스 n, 그 다음에 얘는 알파 이런 형태잖아. 이게 나타내는 건 얘가 0 되는 거는 근의 개념이죠. 맞잖아. 그러면 자 생각해봅시다. 여기 지금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더 중요하긴 한데 얘를 간략하게 개념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n이랑 알파랑 n이랑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이죠? 마이너스 n이랑 알파랑 n이랑 자연수 n이랬으니까 얘랑 얘는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n에서 극대가 진대. 이 그림은 얘가 극대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극대가 될까? 얘랑 얘랑 같으면 이게 접하는 형태가 되면서 극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n의 형태여야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얘가 극대가 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n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실제로 얘는 fx 형태는 아니죠. 지금 요 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를 y라고 두었을 때 했을 때 그래서 알파랑 마이너스 n의 관계에 대한 힌트죠.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3에 넘기게 되니까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은 k는 마이너스 2n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이 되고 n이 되는 형태고 요 힌트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관계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새로 그려볼게요. 요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n에서 접하고요. 마이너스 2n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가죠. 자, 아까 그림 중에서 어떤 거 있었냐면 극대랑 요렇게 현재 여기가 x축입니다만 여기를 아까 중심으로 보면 요렇게 잘라서 중심으로 보면 이 점선은 x축 아닙니다. 얘랑 얘랑 중심이랑 극소랑 요랑 이거 간격 다 같다 그랬죠. 그럼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얘가 x축일 때이 점이 n이라냐 고, 그 다음에 알파가 K가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N, 여기가 지금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N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면 얘가 0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N이 되고 얘가 2N이 되는 이런 그림이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실제로 식 세울 때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냥 복습 개념. 그렇다면 fx는 마이너스 2n에서는 근, 얘는 x 플러스의 2n 되고 n에서는 접하니까 x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된다. 이거는 앞에서도 적을 수 있는 내용이었죠. 네, 요래 생겼을 것이야 라는 됐고, 극대값은 새로 얘를 미분하지 않아도 극대는 어디에서 존재하겠다? 마이너스 n에서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을 an이라고 하면 an은 뭐가 되느냐면 f의 마이너스 n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n 대입하면 n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n 대입하면 마이너스 2n의 제곱이니까 4n 되죠. 그러면 같이 적어보면 얘는 4n 제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n 대입하면 n, 여기는 4n 3승인가요? 여기 4n 제곱이니까 4n 3승.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봅시다. 시그마 1에서 m. 3승은 4 밖으로 빼고 조금 차이니까 이건 적읍시다. 4의 시그마의 n의 3승 4의 2분의 m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만. 4 약분하면 2500이죠. 루트 씌우면 50 되겠네. 자리 없으니까 위로 적을게요. 2분의 m 더하기 1은 50. 넘기면 100. 또 위로 적어야 되겠다. m이랑 m 더하기 1이랑 해서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9 넣으면 99 되고 10 넣으면 110 되니까 얘가 9가 되고 10이 되어서 될 때가 100을 넘지 않는 최대이지 않을까. 10 넣으면 110이죠. 그래서 답은 9가 되겠다. 여기에서 이거 마이너스 1n 찾는 거는 아까 했던 내용에서 찾는 거죠.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 그런 정도. 뭐 미분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프라임 x가 x 플러스 n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x가 0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n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림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